다낭도 오토바이가 많나요? 네. 오히려 차가 다니는 게 민폐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아요. 참고로 베트남이 인구수가 1억인데 오토바이 수가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우와. 제가 차고는 없는데 차고에 다 오토바이. 와. 멋있다. 네. 여기가 마블 마운틴이래요. 마블 마운틴. 여기에 와야 다낭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또 일몰이 그렇게 멋있대요. 아, 여기가? 네. 대리석이 많이 나오는 산이래요. 그래서 저 산에 가면 대리석을 생산하는 마을도 있대요. 그래서 저 색깔이 저렇구나. 근데 이거 보면 산밤새 온 것 같지 않아? 산밤새 온 것 같지 않아? 제주도. 산산. 제 기대 상상일출봉. 여기는 좋은 게 제가 언니를 또 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내가 고생을 시킬 수 없잖아요 언니를. 굉장히 뭔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산에. 따라라라다 따다다다. 저기 언니 엘리베이터예요. 저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올라가지 않아요. 되게 낯설다. 산에 언니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유모차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좋은 것 같아요. 산 정상까지. 아, 그리고 여기서 꼭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언니.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걸어가야 되는 입장권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걸어가는 건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네, 입장권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We gonna go to elevator ticket one. Elevator ticket one. 아, 왜? 어? 아, 좋아요. 오영경 씨 알아보는 거죠? 엄청 알아보는 거죠. 엘리베이터 2. 입장,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라운드? 그럼 올 때는 왜? Walking down. 왜? 왜? 내려올 때 걸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라운드 원웨이다, 원웨이다. 내려올 때 내려오는 건 쉽겠죠, 언니? 근데 여기서 알아보면 그러니까 언니 뭐라고 어디 찾아봤대요? 무슨 드라마 본 거지? 몰라, 거기까지. 너무 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날 알아봤다는 게. 그거 베트남 사람이 날 알아봤어요. 역시 미스 코리아. 아. 정말 그냥 무슨 건물 올라가는 것처럼. 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수월해서 좋다 했더니 내려올 때는 걸어내려야 해요. 운동 겸 걸어내려세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밖에가 보이니까. 근데 확실히 햇빛도 다르고 산을 드디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금방 왔어?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언니 공격할 게 너무 없다. 그렇죠. 진짜 예뻤어요. 동양 철학에 보면 물, 불, 바람, 나무 다섯 개. 그 다섯 개인데 이게 다 이렇게 수산. 어머! 보이시죠? 어머, 여기가 더 이쁜데? 저희가 그 우리 언니 어디 남산 이런 데 무슨 타워처럼 그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다 보여요. 다낭 시내가 한눈에 타워 같은 느낌이지. 마블 마운틴인데 그런 전망대 맞아요, 타워 같은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뽀얜콩 사원이라고 마블 마운틴의 제일 천은 동굴이에요, 동굴. 이 안에 들어가면 동굴인데 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역사도 좀 가르칠 수 있고 그치. 딱 좋은 거죠. 아, 공기도 서울에 언니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공기가 네, 너무 좋아서 여기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여기서 또 여기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밑에서는 원웨이 티켓만 파는 거 올라가는 그럼 건가? 결국에는 산만동이네 언니. 그치. 왕복이니까. 아, 그치. 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 근데 5시 반에는 내려가는 게 마감이니까 시간 잘 체크하셔서. 이렇게 사원이 되겠구나. 아, 이게 뭐라고 써있는 언니 한자 좀 하세요? 한자 좀 하세요? 지금은 우리 힐링하러 왔잖아. 어머나 했어요 방금. 힐링 와서 공부하는 거네요. 너무 좋다. 분위기가 냄새. 정말 보통 다른 동남아에 비해 덜 습하더라고요. 덜 습했고 저 산꼭대기에 무슨 큰 고궁같이 있는 것 같고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산꼭대기에. 너무 좋다. 이 정도 걷는 건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도 않고. 좋다. 아, 빛이 보이더라. 어머, 저 뭐야? 무슨 입구지? 빛을 따라서.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바타 같아, 언니, 아바타. 진짜 예쁘다. 약간 예쁜 밀림 같아요. 너무 좋다. 약간 영화 타잔도 생각나고요. 아바타인 줄? 우리도 얘기했어요. 아바타인 줄. 아바타. 맞아. 뭔가 굉장히 예쁜 밀림. 이러고 나다 사원을 바르자는 거예요.
어릴 때는 사실 저런 데는 별로 안 좋은데. 그쵸? 맞아요. 지나고 나면 이게 아, 엄마 아빠가 나 많이 들어봐도 좋구나 하지만. 맞아 맞아 여기 언니 여기. 애들은 물을 줘. 멋있다 근데. 물 좋아하죠. 무조건 물에다 놔두면 여기가 들어가면 이쁜가 봐요. 여기 되게 오, 묘하다. 그니까요. 오, 야 이거 봐.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옛날 무슨 어디 다른 세계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치로. 우와, 그 네. 안에 사원이 여기 사원이에요? 네, 아, 안에 있고. 우와, 여기도 뭐 있네? 어, 애기들은 무서워하겠다. 아, 안 무서워요. 9세 이상만 가야 돼. 그 밑에는 울어. 언니, 소리도 못 지르겠어. 이게 자연적인 일이야? 그니까, 언니. 자연에서 저기다가 이제 안에다 사람들이 사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동굴은 자연적인 동굴이에요. 정말 소리를 못 지르겠어. 이 바닥도 다 이 대리석이네. 아, 진짜 대리석이네요, 언니. 대리석이네. 이런. 네, 대리석이네. 정말 계단이 대리석이네요. 우리 약간 석굴암처럼. 저것도 다 돌을 깎은 거잖아요. 그쵸? 야, 이게 깨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신비스러워 보이네. 정말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단순히 팍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뭔가 볼거리도 맞아요. 그냥 요즘에는 휴양지로 많이 뜨고 있잖아. 되게 관광도 할 수 있게. 근데 그 두 가지를 진짜 다 만들어주고 베트남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요. 아 내가 되게 많이 몰랐구나. 맞아 베트남에 대해서. 그냥 쌀국수. 맞아 베트남은 쌀국수밖에 베트남 커피랑. 자연도 보고 또 베트남의 역사도 좀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위해서 다음 코스. 뭐? 다 보면 알아요 언니. If you could feel my heartbeat now, it would hit you like a sledgehammer. 여기 어디야? 언니! 어? 여기, 뭐야? 여기! 이 클럽이야? 이 클럽이야? 아니! 바베큐. 우리나라로. 공이야? 드럼통. 일로 가라고 되게 했는데. 근데 여기 무서운데, 여기 그냥. 우선은 간판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네. 야, 근데 이거 그냥 주택가 같은 골목인데 여기 뭐가 있어? 약간 숨은 맛집이라고 맛집? 들었거든요. 거짓말 아니야? 오, 되게 긴데.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야? 재밌다, 언니. 저기야? 저 집이야? 드럼통. 오. 분위기 괜찮지, 언니? 아. 어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야, 숨은 맛집. 사람 안 먹어. 이제 사람 많아지겠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 너무 맛있었어요. 베트남 닭 모래지? 닭 모래지? 진짜 맛있어. 닭 모래지? 쫀쫀 느낌 나는데요? 네. 진짜.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네. 닭 모래지? 이현희 씨 넘어왔네요. 넘어갔어요. 사람 넘어왔어요. 그렇죠. 닭똥집도 있어요, 언니. 이거 닭똥집 이거 맞죠? 닭똥집이 왜냐면. 그리고 언니 아이들이 근데 먹을 수 있는 좀 안 매운 것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미리. 이런 건 애들 먹이면 되겠다, 먹어볼까요, 이런 언니? 거. 이거 먹어볼까요? 그럼 치즈 들어있는 거? One maple cheese? Yes. 그렇게 하고 베트남 맥주. 오케이. 방송에서 맥주 먹어도 돼? 방송에서 맥주 먹어도 돼? 아, 방송 봤는데 맨날 먹던데요? 그래? 그래? 목구멍을 열어라! 열어라! 아우! 너무 시원한데? 아니 근데 여행이 진실돼야죠. 우리 베트남은 좀 진실된 여행을 추구합니다. 제가 생선을 몇 조개씩 먹잖아요. 나 맥주 잘 못 마시는데. 언니 옛날 사람. 요즘은 목구멍 열고 먹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술 안 돼? 산뜻, 너무 산뜻한데, 언니? 이거 술 안 돼? 넌알코올 아니야? 맥주가 아닌데? 너무 가볍고. 이거 되게 맛있다. 입안이 상큼해지는. 내 자리를 찾았네.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야. 더운 날씨에 찬 맥주에 저렇게 뜨겁고 매콤한 구이는. 그렇게 덥지 않아? 정답이에요, 정답. 옆에 있는 저 고추도 아닌 것이 저 야채가 이름이 맛있었지? 뭐였지? 네, 너무 맛있었어. 너무 먹어봐. 언니 먹어봐요, 빨리. 어때? 너무 맛있어, 언니. 힘 밥 좀 달랄까? 언니 너무 맛있죠?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맛이. 너무 맛있다. 소스 찍어 먹으니까 약간 그 누린 맛을 좀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소스가. 너무 맛있다. 소스.
거가 맛있다. 그 일단 거스르는 분명 우리나라 음식하고 다르고 베트남식인데 거스르지가 않으니까 정말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었어. 이거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 맵지도 않고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언니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 언니 맛있어. 혼수.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먹는 맨날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배고플까? 말이 없어지네 그냥. 배고팠어요. 오늘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도. 그치. 이거 속이 치즈도 맛있어. 이거 뭐야?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다 치즈. 이거 뭐야? 꽤 비싼데? 이거 뭐야? 저거 얇은 고기 속에다가 속에 야채 넣고 돌돌돌 말아서 치즈. 치즈까지. 우리나라 약간 떡갈비 느낌? 달달한 그 맛이. 요새 떡갈비 안에도 막 치즈 들어간 거 이런. 이건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그쵸?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아, 저건 또 뭐야? 저건 너무 맛있어요. 우리나라 약간 돼지갈비 같지. 어때, 언니? 돼지갈비. 돼지갈비? 신기하다. 너무 잘 왔다. 그쵸? 사실은 음식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거부감이 없어요. 없어요. 역시 고기는 세계적으로 어딜 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와서 시켜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어른들은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이라면 별로고 우리나라 맛하고 좀 비슷한 걸 먹고 싶다는 사람은 어른 애들 다 같이 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언니 저는 정말 여기 우리 아이들 꼭 데려오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모두 다 와도 좋을 것 같은 곳. 저 진짜 꼭 데려오고 싶어요 우리 애들. 일단 지금 와야지. 계속 굽고 계속 입에 넣어. 그렇지. 하나